이분이 배울 수 있을까요, 저한테? 제자로 한번 받아주시면. 아니요, 저는 저 훈련사를 가르쳐본 적이, 아니 상대도 아니에요, 선생님. 네. 걔는 훌륭하니까요. 이 친구들의 진정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옆에만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제가 뭘 잘해준다고. 이런 모습 보면 이 친구들의 정직함과 이 친구들의 한결 같으면 제가 많이 배우고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훌륭하죠. 개는 훌륭하다는, 사람보다 개를 좋아하는 개아범 이경규가 반려견 훈련사에 도전하며 고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강혜호 선생님, 제가 선생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아주 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한번 받아들이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알았어. 선생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는 훌륭한 제자감 되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사라는 직업이 되게 이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절대 이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35이라니까요. 근데 얼굴이 이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양을 피하는 법을 몰랐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왜 이러지? 개아범 이경규, 면접도 못 보고 탈락일까요?